제가 생각했을 때 펜타곤의 가장 미식가 멤버는 두 명이 있는데요. 진우 형이랑 홍석이 형이 있어요. 먹는 걸 그냥 좋아하는 멤버들인데 그래서 맛집을 되게 많이 알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 그래도 먹는 걸 조금 좋아하고 뭔가 한 끼를 그래도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뭔가 홍석이 형이 조금 더 미식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후이 형은 살면서 가장 처음으로 만든 노래가 뭐예요?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노래는 두 곡이 있습니다. 하나는 약간 어렸을 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었을 때 그 아픔을 노래한 삼각김밥이라는 노래예요. 두 번째는 어디 있나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삼각김밥은 정말 제 리얼 스토리였고 이 어디 있나요라는 노래는 fake 스토리였다. 그래서 저는 이 삼각김밥이라는 노래에 조금 더 애착이 있었어. 예나 씨, 네, 요즘 저희 펜타곤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말 무엇일까요?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하나 있는데 사실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하는 말 뭐냐면 체 읽고 있다고. 체 읽고 있어요? 체 읽고 있어요.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. 왜 유행하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시죠? 그래서 저희는 뭐 키노가 네, 키노가 저희가 그 키노가 부상으로 활동을 같이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었어요. 키노야 뭐하고 있어? 그러니까 키노가 책 읽고 있어요. 해가지고 아침 7시 네 아침 7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누구한테 뭐해? 물어보면 항상 대답으로 아예 책 읽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같죠. 맞습니다. 멘탈 가장 강한 멤버 누구인가요?